야, 여드름 흉터를 화장품으로? 이런 붉은 자국도 다 흉터라니까. 여드름 흉터에도 약 발라야 돼. 노스카나로 붉은 여드름 흉터를 깨끗하게. 여드름 흉터에도 바를까나? 노스카나. 영화 중에 핸드폰? 노노. 노스카나. 진한 스킨십? 노노 노스카나. 그럼 여드름 흉터엔? 약 바를까나? 노스카나. 감사합니다. 여드름 흉터에도 노스카나. 으이그, 여드름 흉터에도 약 발라야지. 여드름 흉터에도 바를까나? 노스카나. 안녕하세요, 혜리입니다. 네, 여러분, 다들 여드름 흉터 하나쯤은 있으시죠?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약 바르면 되니까요. 바로 요거 요거 제가 쓰고 있는 노스카나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는데요. 네, 여드름 자국도 얼굴에 흉터라서 약 발라야 되거든요. 얘도 흉터가 있어요. 자주 약 발라주세요. 알았어요. 그럼 여러분, 여드름 흉터엔 뭐 바를까나? 노스카나! 안녕하세요, 혜리입니다. 여러분, 여드름 흉터 어떻게 관리하세요? 컨실러로 가리기? No! 앞머리로 가리기? 그건 더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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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여드름 흉터에는 약 발라야죠. 저는 틈날 때마다 이거 이거 노스카나 발라요. 노스카나. 이게 바로 해리의 여드름 흉터? 노하우. 아 맞다. 노스카나는 가까운 약국에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여드름 흉터에 뭐 바를까나? 노스카나. 야, 여드름 흉터를 화장품으로? 이런 붉은 자국도 다 흉터라니까. 여드름 흉터에도 약 발라야 돼. 노스카나로 붉은 여드름 흉터를 깨끗하게. 여드름 흉터에도 바를까나? 노스카나.